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계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학점은행제로 안전공학 학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전공은 패션 디자인 전공이었고요. 이번 산업안전기사 시험 준비는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시험 종료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기사 자격 시험을 보았던 경험이 없었고 요즘 이제 산업안전기사에 대한 대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최대한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하여 배우락에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22년 3회차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는 필기는 80점대 후반, 실기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었음에도 배우락 인터넷 강의 덕분에 안전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산업계열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산업안전기사의 대우가 좋은 편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고 앞으로도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처음엔 걱정이 많았고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가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배우락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쉽게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독학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독학으로 했으면은 아마 중간에 포기했지 싶습니다. 딱 하나를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던 22년 3회차 작업형의 2부 난이도가 정말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9문제 중에 4문제 가량의 신출 문제가 나왔고 처음에 문제 받고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 시험장에서도 탄식이 많이 들렸었고 그런데 곰곰이 앉아서 풀다 보니까 이제 실기 이론 과정에서 김용훈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부분은 정말 어렵긴 하고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김용원 교수님의 숫자 앞글자를 따서 한글로 외우게 하는 암기법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3회차 산업안전기사 시험 준비하면서 동시에 4회차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계를 동시에 응시를 했는데 여기서도 김용원 교수님께 배운 암기법을 적용해서 쉽게 외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자격증 공부 그거 공부 조금 해서 대충 반복해서 풀면 누구나 다 붙는다 라며 약간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저런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시작한 거기는 한데 막상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저 말들은 이제 진심이 아니라 그냥 전역하신 분들이 군대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다 한번 갔다 와볼 만하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평생 공부랑 친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기사 자격 시험도 처음 준비해 본 것이었기에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었지만 공부하는 중간중간 들었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던 생각을 뿌리치고 방심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쓰는 노트 정리는 거의 하질 않았어요. 독서실에서 이제 인강을 듣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싶으면은 종이에 이제 문제와 답을 적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컴퓨터로 옮겨서 적었어요. 그리고 3-4일에 한 번씩 그 컴퓨터로 옮겨 적은 내용에 답을 지우고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풀어봤습니다.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답이 4-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일일이 손으로 쓰려니까 이제 손목도 너무 아팠고 여러 번 반복하기도 힘든데요. 컴퓨터로 타자치면서 하니 확실히 손목에 부담도 덜 가고 단시간에 많은 반복을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한 답을 눈을 감고 타자를 쳐보고 그 답이 맞는지 채점을 하고 틀린 경우 똑같은 내용으로 두세 번 다시 치고 나중에 다시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직장인이고요. 올해 태어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을 오래 비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인강 필요 없고 독학으로 충분하다, 책만 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한 번 떨어지면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그 6개월 사이에 읽는 것들이 강의 수강료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시험은 신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 제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출 위주의 공부만 했다면 100%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터넷 강의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비전공자들한테는 필수입니다.
컨디션 관리와 텐션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에 시험 준비를 두 달 정도 했는데요. 지난해차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합격률이 유독 높았어서 제가 보게 될 3회차에는 무조건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과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열흘 전쯤에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도 최악이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행히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컨디션은 시험 보기 열흘 전쯤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험 봤으면 아마 더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제 탈진하다 보니까 시간표를 잘 짜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회차의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보면서 4회차의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와 기계 이렇게 네 과목을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기간이 짧았던 4회차 시험에서는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오히려 컨디션 관리가 잘 돼서 좋은 점수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